옆에 누군가 이래 딱 서 있다 이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. 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. 네, 선생님. 혹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나요? 징조가 있죠.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수명이 다해서 가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아실 거고요. 그럴 때는 보면 우리가 눈동자에 정기가 있다 그러잖아요. 옛날 어른들이. 그래서 눈 똑바로 떠!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전기가 들어있는, 왜 잠이 오면 우리가 천하장사도 못 이기잖아요. 눈이 자꾸 깜기잖아. 그것처럼 가시는 분들은 보면 눈에 전기가 없어요. 뭔지 이 사람이 초점이 지금 없다 이래 보이시거든요. 요럴 때 이 사람이 죽을 운인데요. 요거 외에 보이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, 우리가 사람이 죽음의 고비를 세 고비를 넘긴다 하잖아요. 또 승패가 세 번이 갈라지는 것처럼 요럴 때가 있는데, 이 사람이 예기치 않은 이 죽음을, 아, 첫 번째 이 죽음을 못 피하겠다, 두 번째 죽음을 못 피하겠다 싶을 때 보면, 거의 어떤 경우냐면, 중국, 왜, 이거 보면, 영화 보면, 면사포를 쓸 때 붉은색, 홍색 천을 신부가 이렇게 씌우고 있더라고요. 그렇듯이,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,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, 검은색 천. 검은색 천을 이렇게 딱 서는 사람. 아, 그래. 그 사람은 그때 볼 때, 옆에 누군가 이래 딱 서 있다, 이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. 우리가 보면 사자님네라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. 또 이 집안의 조상들 중에 누가 망자를 이렇게 또 데리고 가는 조상들도 있잖아요. 그래, 그런 사람이 되었던 누군가 서 있는데 진짜 쉿 이거예요. 그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. 요거는 이 사람이 아, 못 비키겠구나 하는 사람. 정말 누군가의 어떤 천지 조화가 없으면 안 되겠다. 그래서 검은색 망을 뒤집어 쓴다. 어떨 때는 이렇게 검은색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힘들다라고 보면 되고요. 또 우리가 왜 삼배천처럼 이런 걸 하고 있으면 가능성은 좀 있어요. 삼배천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에요. 죽을 수 있는 확률 반, 살 수 있는 확률 반. 이 사람이 만약에 조상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, 또 이 사람이 운수에서 누군가 도움이 어떤 기적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간발의 차이를 비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그래요. 굉장히 지금 한 6개월 상황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길을 걸을 때도 정말 간판이 떨어질 사람 조심하고, 길을 걸을 때도 차가 나를 못 보고 내가 차를 못 보는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들이거든요. 진짜 일측 특발에 강한 경우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도 만약 못 피하면 갑니다 라는 얘기를 했듯이, 어떤 양반은 어느 정도로 쓰시냐면 자기 가슴에 있는 이 단추 있죠. 단추와 차가 이렇게 써 있어요. 단추가 우다닥 뜯겼대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그때 그래 말씀하셨는데 6개월이라 했는데요. 저 방심했던 자기가 5개월 6개월이었대요. 그 정도 되면 제 말을 또 방심하거든요. 그때 돼서 그렇게 진짜 자기가 살았대요. 그래, 여자분이시다 보니까 앞에 이제 이 단추가 내려 쓸려 나갔는데, 아,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. 그래,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요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%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. 흰색 천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. 아이들 기저귀 옛날에 썼던 길배 같은 거, 요런 것 되는 같은 경우에는요. 아, 이 사람은 좀 아프겠다 하는 사람. 곧 아프겠다 이 사람이. 그래서 병원에 좀 신세를 지겠다.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. 우리가 뭐 어떤 이런 형태에 따라서 죽음의 그림자가 올 때, 만약 검은색 이런 거를 쓰고 오는 사람들은 신에서는 그냥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. 어차피 이거는 뱉어도 답이 없고, 이 사람 보고 조심해라도 이미 답이 없어요. 이미 명부가 떨어진 사람들이에요. 이거는 떨어진 사람들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가 기운을 딱 느껴도 일단은 무조건 안 맑게 돼 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사람들은, 첫째,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갑자기 급작사로 이 사람이 죽는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눈동자의 문제, 눈동자의 전기가 빠지고 있구나, 이 사람 힘들겠구나. 그 다음 검은색, 우리가 삼배 아니면 아이들 기저귀 쓰던 옛날에 하얀 천, 요런 거를 다 둘러서고 이 사람들이 옆에 다 있었던 거거든요. 요렇게 될 때는 뭐 피해갑니다.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. 근데 그런 경우도 만나는 경우는 별로 많이 없어요. 이런 경우는요, 거의 어느 정도는 좀 방비를 해요. 요런 사람이 볼 때는 조상에서, 그 집 조상에서 급해서 제자님들하고 빨리빨리 인연을 지어요. 이거를요. 그래서 왜 우리가 구출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.
아유, 기준님만 입구청을 여시면서 그래도 수상이 도우셔서 자네 사고수습 면회 갔네. 그럼 뭐냐면 요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요 집안의 자손이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요렇게 면회 갈 때 그럴 때 조상에서 빨리 연결해서 하는 경우 그럴 때 갑자기 있으면 저는 그러거든요. 종교가 있으면 절에 가시면 절에 가서 천도하세요. 제가 이럴 경우 있습니다. 조상님들께 대접을 해드리세요. 뭐 이런 구다는 게 싫으시다면 그렇게라도 가세요. 그러면 당신이 요 액마기는 하지 싶습니다. 이러거든요. 종교면 다른 종교로 뭐 교회 가면 저 십일조를 좀 두둑히 하십시오. 당신 목숨값이라 생각하고 이러거든요. 요렇게 넘어가라. 그러면 요 형액은 넘어갈 수 있다. 그래서 외관적으로는 요렇게 튀어나온다 보면 됩니다. 사람이 이때까지 점잖게 오던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울그락 부르락 하시면서 이 사람이 어떤 기분 감정 조율이 안 되고 이래 되면요. 아,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어떤 안 좋은 일이 곧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. 이게 뭐냐? 이때까지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천성, 자기의 심성을 감추고 있다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잖아요. 변덕이 12번도 또 바뀌어요, 이게. 이럴 때 우리가 그러죠. 옛날 어른들이 아 죽으려고 정되려고 그랬나 보다 이 얘기 하시죠. 요때입니다. 그래 보면 아 친구 관계도 옆에 사람도 면밀히 다시 한번 보세요. 원래 저러나가 아닌데 왜 저렇지.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정된다고 그럴 수도 있고요. 이 사람이 자기가 숨기고 내가 사람으로 이렇게 성질내고 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랬던 게 죽을 때가 다 다가오니까 나의 본성 인성 천성이 훅 드러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만지랄을 다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. 그럴 때는 이 사람한테 우환이 곧 있겠다 이게 본인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징조 중에 하나다 열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.